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거래입니다. 이제 2023년 전체로 봤을 때 상반기가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7월에 들어가면 앞서서 저희가 만나봤다시피 실적 시즌이 또 시작이 됩니다. 어떤 업종들 7월에 보면 좋을지 그리고 6월까지 시장 함께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 조금 조심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더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엄청나게 시장을 뭐 떠난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세가 조금 더 나오면서 월간 기준으로는 한 이제 그 1조 가까운 한 9천억 정도의 순매도가 좀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물 쪽에서 저는 그 유가증권 시장의 매도보다도 선물에서의 어떤 매도가 조금은 부담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물이 그 지난 그 6월 선물업체 동시 만기까지만 하더라도 한 2만 계약 정도 순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만기 이후에도 6월 19일까지만 보더라도 2만 2천 계약 정도의 순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하고 어제 그러니까 그 수요일 목요일 아 화요일 수요일 이틀 연속해가지고 거의 2만 5천 계약 정도 선물이 매도가 나오면서 순매도로 전환이 됐죠.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아침이죠. 아침에 한 10시 11시 10시 10시 11시 사이까지 한 순간적으로 만 계약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다가 오후장으로 갈수록 그걸 다 털어내면서 오히려 시장에 압박감을 주면서 마이너스를 시키는 요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선물이 약간 순매도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7월 초에 빠르게 정리가 되면서 한뭐 다시 한만 계약 정도 수준 이상으로 매수 전환된다라면 큰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만약에 7월 달에 조금 더 강한 선물 매도가 나와서 한 마이너스 만 계약 이상 유지가 된다라면 저는 조금은 증시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좀 열려 있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 자체를 뭐 떠나자라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 코스피가 어찌됐든 60일선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5월 달에는 60일선을 지지하고 강하게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지난 4월 말, 5월 중순 두 번의 60일선 지지선을 확인을 하고 나서 올라왔는데 지금은 조금은 그 선물 매도가 조금 더 강화가 된다라면 한 120일선짜리까지는 조금 더 조정이 열려있지 않을까. 그래봐야 50포인트면 2%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조정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현재 지수대에서 2550에서 2600 사이에서의 어떤 기간 조정이냐, 아니면 한 단계 낮은 2500에서 2550 사이에서의 기간 조정이냐 여부가 좀 결정날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7월 초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초까지는 일단은 어떤 모멘텀이 좀 없기 때문에 횡보세나 약간의 조정, 그리고 나서 방향성을 좀 확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뭐 기술적이든 뭐든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면 21선까지 반등은 언제든지 줄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으로도 뭐 2600포인트까지 반등을 줄수 있지만 해외 시장의 흐름을 본다면 조금은 쉽지 않다라고 본다면 반등을 줬을 때 조금 비중을 그러니까 주식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높여놓고 그다음에 다시 재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전반적인 흐름 보고 왔고요. 업종별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 쪽은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는 전 제일 좋게 보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섹터들, 예를 들어서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라 예상되는 뭐 조선, 그리고 엔터, 뭐 의료기기, 이러한 섹터는 이미 주가가 좀 약간 선 반영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섹터는 지난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만은 5월 달 이후부터 혹은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조정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발생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계속 뭐한 2, 3주 전부터 말씀드린 게 6월 달은 2분기 실적 기대주에 대해서 선침매가 들어올 수 있는 다리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러한 것들이 조선주들의 선침매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의료 미용기기 쪽도 선침위가 들어왔었다 생각하고 있고 자동차도 엄밀히 따지면 최근 2주 동안 증시가 6월 중순부터 조정이 나왔을 때 자동차 섹터는 오히려 반등세가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 때 언저리까지 좀 올라왔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그 삼성전자가 실적 잠정 실적을 발표했을 때 해석을 마이크론처럼 좋게 해석을 해준다라면 실적 장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자동차 주들을 조금 더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쭉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자동차 조선 관련된 섹터는 가격적 메리트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현대기아가 올라온 속도보다 부품사들, 특히 전기차로 전환되는 기업들, 빠르게 매출로 잡히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화신, 서현이와 성호 하이텍 같은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충분히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바닥을 좀 탈피하려고 하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최근 형성된 바닥을 좀 탈피하려고 있고 또 그 LG전자 같은 경우는 어저께도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가전 기업이 아니라 전장 기업으로 좀 변화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강했었던 기업들도 좋지만 조금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위아, LG전자 이런 거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뭐 7월 달 혹은 8월 중순까지는 그 천재 바닥을 탈피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LG전자는 약간의 부침 현상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길게 본다라면 전 뭐 한 1년 이상 끌고 가셔도 충분히 좋다. 저는 만약에 그저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살 것인가, LG전자 살 것인가, 혹은 현대차 기아를 살 것인가를 판단해야 된다라면 선택을 해야 된다라면 저는 LG전자라든지 뭐 현대차나 기아를 사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보단 자동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이어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주가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약간 뭐 애매하게 마감을 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4%, 그러니까 3% 정도 상승 출발했다가 마이너스 4%도 마감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좋았는가? 이게 환호할 정도인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예상된 수준 정도의 실적 발표를 했고 그 오너가 CEO죠. CEO가 지금 반도체 바닥인 건 맞는 것 같다라고 조금 강한 어조로 말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당장 2021년 2020년의 영업이익을 다음 분기에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한 건 아니거든요. 재고 수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 보는 기준 다르지만 제가 보는 걸로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의 우려감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저께 시간에서 3% 정도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출발했다가 결국에는 5장으로 차익성 매물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미 이러한 부분들은 주가에 선 반영되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제가 반도체 업황이 바닥이다 아니다 논할 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 중요한 건 수급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그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이 이 정도 나왔으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그 업황 바닥, 실적 바닥도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더 나아준다라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만 올해 들어서 한 35조 샀다라고 합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올해 우리나라 순매수가 20조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다 팔고 삼성전자만 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조가 꺾이지 않는다라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크게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7만 원이 지켜지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 들어서 시장이 조정이 나와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신고가 행진을 보여줬기 때문에 7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반도체 섹터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계속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어떤 쪽을 볼 것인가 막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스페타시스를 볼 것인가? 지금은 조금 늦지 않았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좀 돌파를 시도하고 하려고 하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PSK라든지 뭐 TLB,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들을 조금 주목해 보실 때 반도체 관련해서 약간 주가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의 말씀처럼 사실 반도체 업황은 저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반도체 업황 사실 전망은 꽤 역사적으로 많이 틀려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간발의 마이크론이 약간 내린 거는 보니까 외신에서 지금 집중 보도하고 있는 게 중국 쪽에서의 뭔가 불확실성? 네.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한 그 자료에 중국 관련해서는 여전히 불명확하고 유동적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더라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또 집중 보도를 했고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에서 뭐 수혜를 볼 만한 기업들도 있을까요? 아니면 피해주? 어떻게 보세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이크론의 중국 매출 비중이 11%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중국에서 마이크론 관련해서 규제도 나왔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감으로 작용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처음 나온 뉴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지난번에 그 중국이 규제 얘기가 나온 게 처음 나온 건 아니고 또 그때 마이크론이 오히려 더 중국에 투자를 더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영향 자체는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반사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일단 미국 쪽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그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약간 발언, 정치적인 발언은 마이크론 때문에 시장이 줄어드는 부분들을 우리나라 기업이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중국 관련해서 규제를 한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버텼던 것도 그러한 어떤 반사이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아닐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속 약간 정치적인 이슈들이기 때문에 좀 시황은 좀 계속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변화, 그 추세가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버티고 있고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안 밀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버텨주면서 조금 최근에는 반전을 깨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이닉스가 뭐 21선을 크게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니까 11만원을 크게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조금은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거기에 따른 또 우려감들도 일부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AI주 관련 짚고 갈 텐데 AI주가 정말 상반기에 놀라웠지 않습니까? 네. 아, 이런 게 가능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특히나 이걸 보니까는 인구 고령화 시대에 맞는 네. 또 업종이기도 하고 또 미국 내에서는 사실 임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AI 쪽은 네. 계속해서 발전을 시킬 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시장의 주도주가 될 것인가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참 AI가 이제 어떻게 보면 로봇은 블루 컬러 관련해가지고 대체하는 것이고 이제 AI는 화이트 컬러 관련해가지고의 어떤 대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반에는 로봇주들이 우리나라는 좀 이슈가 좀 있었죠. IRA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서 미국에도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로봇이 더 필요할 것이라 평가를 했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AI 관련돼서 어떤 기대감이 더 나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연초하고 지금하고 좀 변화가 좀 있죠. 지금은 일단은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빅테크 쪽으로 해가지고 일단 시설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기대감들이 조금 더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반도체 쪽이 좀 반응을 좀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그 타이밍이 좀 잘 맞았던 게 약간 그 원격 진료가 조금 확대된다든가 좀 이런 그 샌드박스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의료 헬스케어 쪽으로 해가지고 AI가 접목되면서 뭐 뷰노라든지 루닛, 뭐 JNK 등이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움직였었던 게 뭐 큐렉스 같은 로봇 그 기기가 그러니까 의료용 로봇 쪽도 반응을 좀 했습니다. 근데 조금은 이제 단기 급등에 대한 어떤 피로감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루닛인가요? 뷰노 루닛이죠. 루닛이 이제 일본 쪽에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뭐 하면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중요한 건 아직 이들 기업이 영업이익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시가총액은 뭐 루닛이 2조대를 돌파를 했고 뷰노도 한 3,500억대
JLK도 2,600억 대인데 뭐 적자 기업이거나 뭐 순이익이 상당히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성장 모멘텀을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단순한 기대감에 의한 주가 상승은 일부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약간의 조정이 좀 이번 주에 좀 조정이 좀 나왔어요. 강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21선 중심으로 해서 어떤 지지력이 좀 확보가 되는지 여부. 그럼 최소한 한 추가적으로 7월 중순까지는 흐름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지금 매수를 신규로 매수를 한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은 리스크가 조금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방어주 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경기 방어주가 조금 이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작년처럼 시장이 쭉쭉쭉쭉 빠진다라고 시장을 평가를 한다라면 경기 방어주가 좀 대안주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강세장 현재 그 상반기에 이어져 온 강세장이 갑자기 하반기에 정반대로 돌아서면서 2000포인트 초반으로 하락한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승에 따른 자율적인 건전한 조정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2500을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건전한 조정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주들이 그렇게 힘을 내기는 쉽진 않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통신주 같은 경우들을 본다면 계속해서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전통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음식료 업종군들은 오히려 가격 인하에 대한 압박감으로 주가가 힘을 못 내고 있죠.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들도 뭐 일부 바이오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제약주들이 그렇게 힘을 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기 방어주로 현재 하락을 피해간다? 이건 큰 매력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경기 방어주를 매수하느니 차라리 현금을 조금 더 들고 있는 게 오히려 지금 금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어떤 매력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금 경기 방어주보다 현금이 낫다. 그쵸? 어떻게 보면 좀 우프네요. 네, 지금까지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하고 왔습니다.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